죄송해요, 박혜님! 아, 오늘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삼엽충입니다. 저희가 여기 뭐하러 왔죠? 네, 지금 저희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함 버섯 농장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장수풍뎅이를 채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또 그냥 하면 여러분 재미가 없겠죠.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장수풍뎅이를 15분 동안 잡는 사람에게는 제가 소고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소고기인가요? 네, 당연히 소고기죠. 네, 그러면은 장수풍뎅이를 잡으러 한번 떠나볼까요? 가시죠! 고! 고고고! 아, 나 호미. 네, 파키님께서 이렇게 땅을 파주시고 계시는데 땅강아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땅강아지는 처음 보는데요. 겨울이라 동면 중인 땅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죠? 마저 채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집을 하던 도중 장수풍뎅이 흔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장수풍뎅이 성충 뿌리 보이고요. 아까 전에 발견했던 껍데기. 네. 이게 한 이번 여름인지 작년 여름인지는 모르겠지만 노화된 이런 껍데기도 보입니다. 그 말은 즉 여기에 장수풍뎅이가 살 확률이 높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와, 이게 그 정도?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나무를 파다 보니 이렇게 장수풍뎅이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속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집을 하다 보니 그 사슴벌레처럼 나무 굴 속에 있는 장수풍뎅이도 발견하였습니다. 짜란. 이러다가 진짜 소고기 사줄 수도 있겠다. 근데 타이머 주니까? 네. 오케이. 네, 지금 15분이 지났는데요. 어디 한번 누가 가장 무게가 많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미리 전자적으로 준비하는데요. 네. 손위에서 0점 잡기, 이거 고수만 가능한. 이 뭔 개소리야! 아, 전자적으로 0점 잡았습니다. 네. 자, 이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기부터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11.7g 나왔습니다. 11.7. 네, 그리고 식충이님 거 중에서 가장 큰 놈. 이 가운데로 하면 되나요? 가운데 어, 거? 네네. 네네. 가운데 맞습니다. 걸로. 과연. 아, 네, 16.1g 나왔습니다. 16.1. 그리고 우리 파키님 한번 클로즈 다시. 혹시 숨겨놨나요? 뭐나요? 어? 나옵니다, 나옵니다. 뭐죠? 한 마리가 나왔어요. 네. 이걸 뒤집나요? 17.1g 나왔네. 17.1g. 그러면 파키님께서 한번 세레모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무거운 장수풍뎅이를 잡아라에 1등은 파키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약속드렸던 소고기를 가져올 건데요. 그 전에 눈을 좀 감아주시겠어요? 네,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네. 네, 가겠습니다.
역시 재미를 위해서라면. 아, 또 고기 있네. 어, 쇠고기, 쇠고기. 오케이. 오. 이게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쇠고기. 쇠고기가 이제 적혀 있는 다시마. 이제 국 끓여 먹을 때 이제 맛있게 끓여 먹으라고 이제 쇠고기 다시마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박기님. 아, 오늘 촬영 수고하셨습니다.